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 또 분류가 되어집니다. 옥중서신은 말씀 그대로 감옥에서 쓴 편지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편지를 쓸 때 얼마나 불편하고 또 힘든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의 이 편지가 너무나 긴급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내고 열심을 내서 귀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초대교회 공부를 하면서 좀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당시에 모든 초대교회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로마 황제와 로마의 박해겠죠. 식민지 사회 속에 있었고 또 로마를 신으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이런 모습 속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목숨을 내어 놓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로마 황제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절기를 지키기에 참 힘든 그런 시대였고요. 그러면 동족 유대인들이라도 격려해야 될 텐데 오히려 동족 유대인들은 또 배신자 이단하라고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공동체는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교를 이단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동족들로부터도 미움을 받고 로마인들로부터도 미움을 받는 참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정치, 문화, 경제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중심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향락 문화가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이단, 사이비 이런 신전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납니다. 대표적으로 아데미 신전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규모가 컸던지 여러분 여행 가면은 한 번씩 보고 놀라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파르테논 신전의 4배 정도의 규모라고 했으니 정말 엄청난 규모의 이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 지역만의 또 특별히 굉장한 이런 잡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고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애를 썼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들, 사이비 사상들과 싸우느라고 지칠 정도로 기독교를 변증하는 이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에서 굉장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헬라 공동체, 또 뭐 히브리인들의 공동체, 또 개종한 유대인들, 많은 이런 계층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기 직전에 이런 노인 상황을 사도 바울이 감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일곱 교회를 배우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인정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물론 시대적으로 조금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랑을 잊어버리고 전투적인 교회로 바뀌어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건 틀림없습니다. 그때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런 몸으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너희가 왜 이 하나 된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느냐, 너희는 이 하나 된 교회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기 부르셨는데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 되게 하는 일이라기보다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그런 능력은 우리가 없지만은 하나 된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는 개념이 더 소중한 것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오늘 이 나라를 지금 이 만들어주신 피 흘리신 우리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피 흘리신 선배들의 그 노고와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럼 지난 6월 25일 71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71년 전이죠. 그러니까 멀다면 아주 옛날 얘기기도 하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전쟁을 기억하는, 많은 세대가 전쟁을 기억하는 이런, 사실 그렇게 오래된 얘기도 아닌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실제로 그 6.25 동란 중에 피난을 다닌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실제로 전쟁에 참여했던 이런 유공자들도 우리 교회에 참 많이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경험한.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소련제 탱크 500대 정도를 앞세워서 정말 급작스럽게 내려와서 한 달도 되지 못해서 낙동강까지 밀려나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지킬 의지는 있었지만 지킬 힘이 없었지 않습니까? 힘이 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린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지킬 힘이 없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유엔군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유엔군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오기 위해서 결의를 해야 되는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야 되는데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참여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거부권 행사하면 아주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소련 이 대사를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차를 고장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엉키고 설키게 해서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전 참전을 결의하게 되는 너무 놀라운 기적 속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의 후유증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3년의 전쟁 중에 군인과 민간인이 3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해요. 300만 명. 그리고 어떤 학자는 뭐 한 450만 명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 대한민국 전역이 다 남북 하나일 것 없이 울음바다였던 또 잿더미였던 때가 바로 7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보고 또 기록 영화를 보고 했는데 참 최근에 제가 한 장면을 보고 참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전쟁을 이제 휴전을 며칠 앞두고 이 휴전선 인근에 고지전 저진을 하는 거죠. 땅을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휴전이 딱 되면 그날로 금이 딱 그어지니까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우리 국군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들이 전쟁이 이제 끝나는 거 눈앞에 있는 거 다 압니다. 이제는 몸 조심할 때예요. 군대에서 군대 말려는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가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낙엽에 맞춰서 다칠까봐 그만큼 몸조심을 해야 된다는. 전쟁이 이제 끝났어요. 집에 갈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그날 전쟁을 하는 거, 왜 땅 한 평이라도 더 후손들에게 남겨주려고 얼마나 그게 희생이 고귀하고 고마운지요. 그래서 차지한 땅을 우리가 여름에 강원도 관광을 가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땅이 될 뻔했던 땅을 우리가 그분들의 피의 땀으로 인해서 여름에 관광을 갈 수 있는 땅이 되었어요. 여러분,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들이 피땀 흘려 세워진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키는 거. 여러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진부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북침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유엔군이 참여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이 한 대한민국이 됐을 텐데 참여해서 통일을 망쳤다고 하는 사람을 들었을 때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런 약간 정치성 발언은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정치성이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사실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복음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을 이렇게 하나님 보존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자유를 지키고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더 정말 살기 좋은 땅으로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실 때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그런 또 얘기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준 메시지의 가장 오늘 본문의 중심은 너희는 교회를 지키라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론에 관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한 몸으로 다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의인의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만 부른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죄인들을 부르고 소망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성도 간에 화목하게 하시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될 그 분명한 이유들을 한 번 두 번만 설명해도 될 텐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우리는 몸이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다. 교회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몸통은 바로 이 교회를, 공동체를 말하고 있고, 손과 발, 눈, 코, 입 이런 여러 가지 지체는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몸이라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 우리가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손과 발과 눈과 입과 귀와 모든 지체를 통해서 잘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를 갖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몸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도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각각, 성령님이 우리를 각각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각각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 어떤 구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참 우리 구역은요 신기해요. 네 명이 있는데 네 명이 개성 장렬입니다. 다 개성이 너무너무 달라. 한 사람도 져주는 사람이 없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정말 어떤 부러울 곳이 없는 쟁쟁한 네 사람이라는 거요. 그런데 신기하게 딱 예배만 들어가면 한 마음이 되고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도하고,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세상 얘기 조금 하면, 정치적인 얘기하면 싸움 날 정도로 각각 개성과 생각이 그렇게 다른데, 성경만 읽고 예배만 드리면 그냥 한 마음이 되고 한 가족이 되고 눈물 흘리고 서로 손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할 게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기 때문이죠. 성령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왜 애를 안 쓰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깨어지고 원수 맺고 교회가 가기 싫은 장소가 되고 피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가고 이런 슬픈 역사가 왜 반복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 생각, 내 고집, 내 사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성령님께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관과 조직과 사역, 부서도 마찬가지고 당회로부터 모든 주일학교 기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기가 막히게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다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최종 목적지로 삼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이 땅에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니 질병이 있어도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웬만하면 원천 마을을 하나 만들어주시죠. 그곳에서 서로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 들고 누구는 좀 같이 안 살아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참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이렇게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님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 이름 외에 우리가 자랑하거나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는 어떤 개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교회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사람이 앞설 때,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이기적인 어떤 모습이 앞설 때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때 교회는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도 하나라 그랬어요. 세례도 하나. 우리가 장로교에서 받든지 침례교에서 받든지 성결교에 하나님의 성에서 받든지, 여러분 교단이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그 세례는 하나입니다. 침례를 받았든지 약식 세례를 받았든지 정말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세례를 받아도 결국 하나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사진 몇 장 보여주면서 같이 웃었잖아요. 우리 친한 목사님 교회의 성도가 약간 세상을 거칠게 살은 소위 조폭 비슷하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세례에 대해서 처음 듣고 당장 세례 받겠다고 생수병으로 세례 달라고, 그래서 생수병으로 가지고 머리에다 물 붓고 세례를 길거리에서 주게 됐던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세례도 분명히 세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내가 주님 앞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다는 의미를 알고 나서면 그건 분명히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각곳을 가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면 참 신기해요. 아프리카에 가서 또는 저 어떤 아시아 깊숙이 숨겨진 나라도 가고 또 여러분 중동을 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너무 신기한 건 금방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 번 뭐 이름도 모르고 대화한 적도 없는데 그분과 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냥 형제됨을 느끼는 거예요. 막 너무 가깝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한 성도, 아름답게 지내는 교제하는 성도님은 어떻게 보면 먼 친척보다도, 정말 몇 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는 그런 가족보다도 훨씬 더 친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가 형제자매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부 때도 인사를 시켰는데 순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3부는 더 잘할 줄 믿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많아 보이면 형님이고 누님이고 언니고 좀 어려 보이면 동생이고, 예, 형님 사랑해요, 동생 사랑해, 시작. 예. 3부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많은 가족이 생겼는데 여러분 쫄지 마세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홀로가 아니에요. 이 거칠은 세상, 외로운 세상, 우리 용찬이 형제가 오늘 광야를 지나며, 군대는 혼자 갈 수밖에 없지만은 하여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홀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와 함께 서 있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합니다. 교회에 어떤 재난이 있고 여러분 성도님들의 어떤 가정에 큰 정말 폭풍우가 몰아칠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확 힘을 모아서 모금하고 가서 도와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야 이건 친척도 못할 일이다.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지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키는 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힘써 지키라. 자, 그러면 본론이고 결론 부분인데요, 힘써 지키는 방법이 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딱 두 가지로 봤습니다. 힘써 지키는 방법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내가 지키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 새 사람이 된 나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두 가지 중에 그것도 첫 번째인데, 첫 번째가 저는 한 80% 비중이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원천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순결함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새 사람의 성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는 옛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옛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삶이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우리 육신을 볼모로 잡고 옛사람의 습관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자꾸 옛사람으로. 가끔 여러분 욱할 때 있잖아요, 그죠? 옛사람의 성품이 살짝 나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은 많은 분들이 가끔 옛사람의 그런 어떤 성품들과 습관들이 나와요. 어떤 소매치기가 이제는 정말 예수 믿고 결심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몇 년 동안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와 봤는데 내 주머니에서 남의 지갑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예. 자기도 모르게 옛 습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중독성 있는 많은 것들, 폭력의 습관들. 교회 안에서 옛날에 내가 거칠게 살았다고 그 거칠음이 드러나서 폭언을 일삼고 싸우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재미있는 얘기인지 슬픈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하고 교회 어떤 성도님하고 육두문자를 쓰고 막 싸우더래요, 교회에서. 이 에스 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개나리 미장생 뭐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너무 이걸 두려운데, 극기야 목사님이 돌려차기로 그 성도를 차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박수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뭔 시나리오고 뭔 얘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성도가 엄청나게 교인들을 괴롭히고 목사님을 수년간 아주 못살게, 징그럽게 못살게 군 사람인데 목사님이 그날은 오늘 사표 내고 작정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 박수치는 사람들의 이런 상황들을 봐, 야 이게 교회냐 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슬픈 이야기죠.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지경이 되었다는 게 말이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중직자가 되고 목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약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변화된 삶을 내가 살아가도록, 예수 믿는 성품을 지키도록 몸부림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나를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또 실수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입술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삶을 잘못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바뀌어진 것이 드러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아주머니 요즘 뭐 좋은 일 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니 우리 과장님 부장님 요즘에 전과 달라요, 뭔가 좀 달라졌어요, 뭔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 좋아졌어요. 과거에 혹시 싸움닭이었던 별명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싸움닭 별명 오래전에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새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리신 세월에 그런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 새 사람의 성품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꾸 옛사람으로 가려고 하고 교회에 내가 정말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무익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잘 메모 한번 해보세요. 한번 4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네 가지 성품인데요, 한번 잘 메모하고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애쓰면 내 성품, 나를 지킬 수 있어요. 나를, 하나 주와 하나 된 나를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첫 번째 성품이 뭡니까? 겸손임, 겸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옛사람 새사람의 성품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옛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새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성품인 교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주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도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한, 요즘 같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일이죠. 이 사람을 드러내면서 경계 대상 1호야 라고 얘기합니다. 디오드레베를 경계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다.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교만한 사람은 경계 대상 1호라는 거예요. 1호. 교만한 사람은 교회를 깨뜨리고 상처를 주고 또 다툼을 일으키는 아주 원동력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절대로 함께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겸손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볼 때도 너무 겸손하신 분이 많아요. 그가 있는 모든 환경이나 배경들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겸손할 이유까지도 없는데도 그렇게 겸손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곁에 서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겸손을 배울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품이 뭡니까?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온유한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너무 온유한 분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 바라보면 그렇게 온유하고 너그러우면 사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손해보고 구멍가기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사업들을 해내고 계시더라고요. 온유한 것이 꼭 다 져준다는 개념, 약하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온유는 강한 자가 가질 수 있는 게 온유입니다. 너그러움은, 용서는 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얼마나 온유합니까? 온 사람들보다,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가장 크다고 말할 정도예요. 다윗 봅니까? 얼마나 온유합니까? 계속 바보처럼 져줘요. 그런데 지금도 모든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성경의 리더를 든다면 모세와 다윗입니다. 가장 너그럽고 온유한 두 지도자가 지금도 역대급으로 존경받는 리더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리더십, 바로 하나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사람. 기관장을 맡거나 구역장을 맡거나 어떤 교회 중직을 맡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 온유의 성품 꼭 가지셔서 여러분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결국 오래 참는 거죠. 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사람 얼마나 잘 참습니까? 7년을 하루처럼 견디고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헌신하고 또 노력했지만 열매가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인생의 큰 축복의 어떤 기회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늘 그 자리에 계신 분들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교회 최고의 1등 공신은 누굽니까? 묵묵히 자기 자리 지키며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인내하는 귀한 분들이에요. 결국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UFO 신앙이 있다 그랬잖아요. UFO 잠깐 번쩍번쩍번쩍해서 뭔가 대단한 인물 같은데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잘 못합니다 하면서 묵묵히 섬기시는 그분들, 그분들이 교회를 하나됨을 지키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성품은 뭡니까? 사랑으로 용납하라 하는 거죠. 사랑으로 용납하라. 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하신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의 한수니까 신의 한수가 맞죠? 예, 신의 한수. 예. 거기서 책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심각한 죄책감에 사로잡힌 상태로 있었습니다. 인생의 폐인이 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찾아가서 뭘 책망을 하겠어요? 사랑으로 용납하신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다면 동일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지난 한 주간 또는 지난 인생에 지은 죄들을 내가 이미 용서했고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뭡니까?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 사랑만큼 위대한 사람 지킴이 없는 것 같아요. 애가, 어린아이가 학교 가서 친구 학용품을 훔치고 상점에 가서 물건을 훔치고 했다고 합시다. 평생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얘가 어이구 큰일 나서 이게 대단한 잘못이었구나 이제 깨달았어요. 집에도 못 들어오고 문 앞에 뱅글뱅글 돌다가 지금 들어왔어요. 엄마는 지금 씩씩거리고 있고 몽둥이 들고 딱 서 있습니다. 뻔한 이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듣고 혹시 감동이 되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 그를 그냥 끌어안는 겁니다. 얘야 힘들었지? 한번 안아주는 거예요. 그럼 애는 울 거예요. 괜찮아. 엄마는 다 용서했어. 어릴 때 다 누구나 그렇게 한 번씩 하는 거야. 엄마도 그랬고 아빠도 그랬어. 부모님 주머니에서 다 물고 돈도 얹혀봤고 상점 가서 초콜릿도 하나씩 들고 나왔었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하고 꼭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진짜 평생 잊지 못할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가끔 보면 성도님들이 아무개를 얘기하면서 아, 그 집사님 좀 불러서 목사님 뭐라고 좀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고 한번 꾸짖어 주세요. 좀 뭐라 그러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어쩌다 한 번 있는데 제가 불러서 혼내고 이게 잘못했다고 꾸짖는 경우 제 생각에는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직무유기가 아니라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우리 어른 목사님이 제게 주신 교훈 중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이 말씀을 주셨어요. 혼내서 꾸짖어서 변화될 사람은 없다. 예. 사랑으로 변화시켜야지.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 목회관의 중요한 방법이 방향이 여기서 잡힌 것도 있는 거예요. 문제 많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성도 제가 좀 봅시다 했는데 왔는데 혼날 거 각오하고 내가 변명하고 내가 나를 방어하려고 딱 준비하고 왔는데 집사님 사랑해요 밥 한 끼 먹고 가시죠 하고 보낸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런 용납이 여러분을 지키고 상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심령의 변화를 받아 자기를 지키는 성도가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죠.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쭉 보면은요,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하지 말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계속 나와요. 이것은 합당한 삶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면. 자, 마지막 두 번째 결론 부분인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은사는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각각에게 주신 은사 뜨거운 마음들 재능들은 지켜야 해요. 이 지키는 게 뭡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가장 유익한 비유는 포도원 비유라고 봐요. 포도원 주인이 다섯 번 나가서 일꾼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에 농부를 부르고요 일꾼을 부르고 그 다음에 9시, 12시, 3시에 나가서 일꾼을 또 부르고
그러면 하루 해가 지긴 하루 한 시간 전에 또 부릅니다. 다섯 번에 걸쳐 사람을 부르는데 첫 번째 부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9시, 12시, 3시에 부른 사람에게는 내가 상당하게 처주일이라 그냥 믿고 와라 라고 말하고요. 한 시간 남기고 부르실 때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따라와 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부르심이, 교회로 부르심이 바로 이 다섯 번을 우리 인생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은 모태신앙이거나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큰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청년회장, 학생회장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9시에 부른 사람은 20대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12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40대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60대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1시간 전에 부름받은 사람은 80대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몇 시에 부름받았습니까? 자,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주인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언제 부름받았던지 동일한 구원을 주신 것이죠. 이 한 데나리온은 구원의 선물을 말하고 있어요. 부름받은 시간은 각각 달라서 부름받아서 한 일의 양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시간 남기고 부름받은 사람, 80세에 부름받은 사람, 이런 후회를 많이 할 거예요. 60대에 부름받은 사람, 내가 젊을 때 예수 믿었으면, 내가 조금만 젊었을 때 예수 믿었으면 내가 더 많이 일했을 텐데, 더 많이 충성했을 텐데, 내가 물질 있었을 때, 현직에 있었을 때, 건강에 있었을 때, 내가 예수님 알았으면, 내가 교회에 정말 큰 일꾼 되었을 때, 너무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부름받았으면 더 많이 일했을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일시키려고 부르시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사역은 내가 쓸모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이 사실을 개념을 분명히 알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또 교회 밖에서 여러 가지 구제와 선행들을 행하며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사회와 지역사회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믿는 자의 여러분들 성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일들을 할 때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나를 한 것이라기보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부르셨다는 개념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몇 시에 부름받았던지 어떠한 내가 형편 속에 부름받았던지 내가 더 많이 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리 초라하고 작아 보여도 이것이 최선이고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최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교회. 지금까지 우리 원천교회는 한 번도 정말 분열의 위기가 없었기에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지킴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성전, 심령 성전, 삶의 성전을 지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때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날까지 건강한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